20번째 에피소드, ABC뱅크 20번째 내용이에요. 전자동 곡쇠창입니다. 완전자동, 풀리 오토노먼, 풀리 오토매틱이라고 할까요? 풀리 오토매틱 IRS. IRS는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 IRS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셔널 텍스 서비스라고 표현해요. NTS. 어쨌거나 국세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리 오토메이티드 NTS 전자동 국세청을 한번 코딩해 보는 겁니다. 자, 요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천천히 코드를 보는 방법. 지금 작성된 코드를 여러분들이 좀 코드가 조금 정리가 안 돼서 가지고 좀 산만해요. 산만한데 요 코드 보는 방법도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딩 목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2, 3분간. 우리 지금 코딩하는 거는 전자동 자본주의잖아요. 전자동 자본주의. 그러면 먼저 전 단계로 자동화, 그렇죠? 정부 자동화를 한번 코딩해 볼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무인 정부, 완전히 자동화된 정부를 코딩 완성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만약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 우리가 구성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에 대한 어떤 시사하는 바, 참고 정도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자동 국세청이라는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ABC 마켓이나 ABC 뱅크로서 기존의 국세청을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건 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다만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와 실제 우리 국세청을 자동화하는 것과 우리가 코딩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자동화를 할 텐데, 그걸 시범 케이스로 몇 개를 먼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첫 번째 국세청이고,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라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자동화해보고, 그다음에 지식 산업통상자원부인가? 통상자원부. 아마 비슷한 이름일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지식경제부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세 가지 정부 부처를 일단 전자동으로 한번 구성해 보자는 거죠. 전자동이라 그러면 무인 시스템으로 한번 구성해 보자는 건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 현실에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단지 지금 우리 코딩하는 거는 진짜 만약 이런 시스템을 코딩하려고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한 어떤 참고 사항이자, 그리고 현대 기술로서 오늘날 기술로서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한번 보자는 게 주안점이라는 거.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시드 파일을 좀 열어볼까요? 시드 파일. 시드를 열어보시면 시드는 요거만 달랑 있어요. 그래서 수풀 해서 한림업, 애월업, 대정업, 연동. 이게 다 제주도에 있는 지명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읍면동이에요. 읍면동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게 수풀입니다. 수풀. 수풀은 우리나라 말이죠. 수풀. 한국, 현대는 숲이라고 얘기를 하죠. 숲. 옛말이 수풀이고, 아직 제주도에서는 수풀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수풀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요네 개의 수풀을 만들었어요. 수풀이 뭔지 그것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수풀, 크리에이터, 수풀 이렇게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둔 거예요. 요게 답니다. 시드. 간단하죠. 그래서 믹스 액토 리셋 들어볼까요? 믹스 액토 리셋.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 먼저 하죠. 데이터베이스 초기화할 것도 없죠. 방금 본 그게 네 개가 답니다.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IX에서 서버를 돌리고, 피닉스 서버 돌리는 거예요. 돌린 다음에 이제 로컬 호스트, 저는 지금 4003번 잡고 있어요. 뭐 4001번, 4000번, 4002번 딴데좀 쓰고 있습니다. 일로다면은 이렇게 전자동 자본주의 거창하죠, 항상. 그래서
로그인, 레지스트 있는데 로그인 없죠. 지금 초기화 됐으니까 레지스트로 들어서 유저 타입은 인디비주얼, 패밀리, 그룹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국적도 필요해요. 국적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입은 방금 봤던 요거 인디비주얼, 패밀리, 그룹 요것을 0, 1, 2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나중에 지울 거예요. 일단은 좀 편법으로 이게 인디비주얼 개인입니다. 그리고 네임은 홍길동으로 하고 그리고 이메일은 유저원 패스워드 1 그리고 수풀 아이디라고 있어요. 좀 전에 봤던 수풀 아이디인데 요것도 나중에 이름을 적으면 돼요. 할림업이면 할림업 적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아이디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아이디는 내가 지금 어떤 가족에 소속되어 있으면 적고 아니면 안 적으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패밀리 생성해요. 그러면 뭐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어카운트 크리에이티드 successfully 됐죠. 그랬는데 방금 짤막하게 돌아왔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이 지금 여기 안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뭐가 진행됐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레지스터 유저 하면 레지스터 유저 일단 기본적으로 패밀리가 만들어져요. generate a family if not already existing. Existing only. 이미 자기가 소속된 가족이 없다 그러면은 새로운 가족을 하나 만듭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내가 사용자가 이 패밀리의 호스트가 됩니다. And becomes the host of the family. 호스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장이 되죠. 가장 세대주. 세대주가 돼요. 이렇게 로그인, 레지스터 유저 하면서 사용자 등록이 되고 그리고 국적이 표시가 돼요. 그죠? 그리고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내셔널리티가 국적 표현되고 가족이 표현되고 개인 이 세 가지가 사회 정보가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개인대로 이 사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취합이 되고 가족은 이 개인이 속한 가족에 대한 정보가 취합이 되고 이 국적은 이 개인이 거래하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의 합법성과 그리고 세금 부과 등등을 국적이 지칭하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담당하도록 구성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레지스터 유저 간단한 과정이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같이 동작을 해요.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려면은 라우트 들어서 라우트 여기서 레지스터 파트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유저 레지스터 있죠. 여기에 유저 레지스트레이션 라이브라고 하는 파일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유저 레지스트레이션 라이브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방금 있었던 동작들이 어떤 동작인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ser Registration Live도 있고 그리고 User Registration과 관련된 또 다른 파일이 있죠. 위에 좀 올라와서 보시면 User Account에 User Note File, User Token, User EX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파일이 여기 라이브 말고 다른 파일이 하나 또 중요한 파일이 좀 있긴 있는데 그게 어떤 파일인지 어디 있는지 지금 못 찾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코드. 자, 여기 보시죠. 보시면은 이제 세이브 하면은 어카운트 레지스터 유저하고 그런 다음에 change deliver user confirmation 있고 validation 파트 있고 그죠? 그리고 요 파일 말고 조금 다른 파일 보자. User login live, listen live. Account 파일을 들어보죠. Account. 보시면 account가 어디 있느냐니까 맨 위에 여기 있습니다. 이게 account ex예요, 그죠? Account ex. So account는 요 위에 있는 요 파트입니다. 여기 account. 요 파트 이게 데이터예요. 데이터이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요게 context 부분이에요. 어카운트 내용에 따라서 보시면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링 할 때 요 파트 보시면은 레지스터 유저라는 파트가 있죠. 레지스터 유저에서
여기서 사용자가 레지스트레이션 할때 불러들이는 거, 레지스트레이션 체인지 셋 불러들이고, 그리고 뭐 파이낸셜 리포트도 만들고, 패밀리도 없으면 새로 하나 만들고 하는 과정이 여기에 다 진행됩니다.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레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할 때 국적, 가족, 개인을 생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뭐냐니까 파이낸셜 리포트도 만들어요. 파이낸셜 리포트 만들고, 파이낸셜 리포트는 뭐냐니까 개인이나 가족이나 국가나 혹은 지역이나 지자체라고 할까요? 어이 어떤 뭐라고 하죠? 경제성이라고 할까요? 경제성 분석입니다. 요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좀 정리할게요. 경제성 분석을 위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익률이 어떤지, 노동 생산성이 어떤지 등등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이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뭐냐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와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해요. 손익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요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개인이나 정부나 기업의 요런 수익률이나 생산성이나 이런 걸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도 또 뭔가 기초라고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레버뉴 수입이죠. 수입과 익스펜스입니다. 지출, 수입과 지출을 기초로, 개인이나 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기초로 해서 밸런스 시트와 인컴 스테이트를 만들고, 이걸 기초로 해서 파이낸셜 리포트를 만들고, 파이낸셜 리포트가 이러한 개인이나 단체의 어떤 신용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구성입니다. 여기에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니까 조금 전에 봤더니 어카운트 계정입니다. 어카운트 파트에 레지스트 유저, 여기서 다 진행이 돼요. 레지스트 유저가 조금 전에 불러드리는 각각의 펑션들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로그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레지스트 유저만 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보죠. 뱅크 클릭하면 이렇게, 뱅크는 이렇게 캐시, 레버뉴, 익스펜스, 파이낸셜 리포트, 밸런스 시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텍스페이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죠? 캐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입니다. 이 현금 자산은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요 밸런스 시트의 현금 파트가 이 캐시로 들어와요. 그죠? 요건데 이거는 지금 다룰 건 아니고 다음 에피소드에 다룰 내용이고, 이번 에피소드는 텍스 부분을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버뉴와 익스펜스가 있죠. 내가 거래를 진행할 때마다 물건을 사면은 익스펜스가 발생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면 레버뉴가 발생을 하죠. 그죠? 레버뉴와 익스펜스는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인컴 스테이트먼트, 여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손익계산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로 넘어오는 내용은 밸런스 시트로, 대차대조표로 넘어가고, 대차대조표는 다시 파이낸셜 리포트로 정부가 취합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한 경제 활동을 기초로 그 개인 혹은 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신용 등급이 평가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 혹은 대출 이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뱅크예요. 뱅커는 결국 대출 이자라는 소득으로서 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하나의 어떤 기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동작하는 메커니즘, 은행이라고 하는 기업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레버뉴와 익스펜스 개념, 그리고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파이낸셜 리포트, 그리고 신용등급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유저는 뭘 만들 수 있느냐 하니까, 유저는 들어서 보시면은 요런 유저에 들어오면 유저에 대한 이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유저 프로파일 이 페이지에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패밀리가 있어요. 이 유저가 속한 패밀리, 이 그룹이 또 있고, 이 그룹은 이 유저가 속한 혹은 창업한 기업이나 단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룹이 되고, 수풀이 있고, 택세이션 있고, 이 유저의 건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위치 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그룹이에요. 그룹 파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룹 들어오면 이 유저가 속한 그룹은 지금 없습니다. 창업한 기업도 없단 말이에요. 뉴 그룹 해서
새로운 그룹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쿡스 만찬이라고 하는 사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음식점이고, 이건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드레서하고 수풀 네임이 있습니다. 수풀이 자꾸 나오는데 이 수풀도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수풀 아이디 작성을 해서 세이브 그룹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룹이 하나 딱 만들어졌죠. 국수 만찬이라고 하는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실제 상용 시스템에서는 프라이빗 키가 퍼블릭 키를 쓸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 앤 퍼블릭 키 요걸 써서, 요게 뭐냐니까 우리 인감 증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자 등록 및 또는 법인 설립, 법인 설립 과정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내용이 사실상 사업자 등록, 국세청에 국수만찬이라는 사업장을 등록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국수만찬이라는 법인을 등기하거나 이 과정이 방금 진행된 겁니다. 방금 진행되면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국세청과 법원에 전달된 거예요. 물론 아직 전달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달되도록 코드를 구성할 겁니다. 자, 이렇게 국수만찬 KR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창을 하나 열고, 새로운 창이죠. 새로운 창에다가 로그인해서 국수만찬, 방금 만들어졌던 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죠. 만찬 KR에서 패스워드 1 하면, 자, 사인인 하면 들어왔죠. 그러면은 두 가지 좀 메뉴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다시 여기서 뱅크 파트를 클릭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는 ABC 뱅크 마켓 유저 메뉴가 있고, 여기는 ABC 뱅크 다음에 마켓 다음에 그룹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로그인했느냐, 개인 자격으로 로그인한 경우, 개인 이때 유저가 나타나고, 기업이나 단체로 로그인했을 때는 그룹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래서 사업장입니다. 지금 현재 오른쪽은 사업장이고 왼쪽은 개인이에요. 그죠? 어쨌거나 사업장은 개인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이 사업장, 법인의 대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유저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유저는 국수만찬이라고 하는 이 사업장의 대표자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룹 들어오시면은 메뉴가 좀 달라요. 좀 전하고 이제 국수만찬이라고 돼 있고, 다음에 뉴 프로덕트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는 유저는, 들어오면 유저는 이런 메뉴가 있잖아요. 서로 메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 프로덕트, 새로운 상품을 하나 한번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에피소드 마찬가지로 고기국수 넣고 주소 넣고 국수고 CPC. CPC라고 하는 거는 상품의 고유번호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주시에서 판매된 국수의 양, 모년 모월 모일, 예, 그럼 언제 몇 년 몇월 달 며칠 날짜 언제 국수가 몇 그릇이 팔렸는지, 짜장면이 몇 그릇이 팔렸고, 그리고 버스를 탄 사람이 몇 명이고,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이 몇 명이고, 택시를 탄 사람이 몇 명이고, 편의점에서 상품을 산 사람은 몇 명이고, 편의점을 이용한 사람은 몇 명이고, 다 나와 표시되는 것이 CPC 코드로서 나중에 다 파악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유닛 프라이스는 이 국수의 가격이고, 다음에 세율은 10%로 주고, available quantity number입니다. 이 국수 만찬이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고, 다음에 days to expiration from date to purchase. 구매일로부터 이 상품이 유효기간이 소멸되는 데까지는 1일. 그날로 소진되어야 되는 상품이에요. 마찬가지 생산일자로부터 소진되는 데까지 걸리는 것도 1일. 날짜로 치면은 111이라면 오늘 날짜에서 이게 자동으로 바뀔 겁니다. 내일 날짜로. 아직 자동으로 바뀌는 건 지금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이미지도 추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자, 고유국수 들어서는 이런 국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상품이 있죠. 이 상품이고, 이 상품에 대한 모든 설명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누가 언제 얼마나 소비했고, 이 상품을 소비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하고, 그 평가자의 국적은 어떠하고, 성별은 어떠하고, 나이는 어떠하고, 판매량의 변화는 어떠하고 등등이 다 이 페이지에 이제 표시되도록 다 구성을 해뒀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 열어놓죠. 열어놓고 다시 이제 사용자로 들어와서 한번 봅시다. 사용자입니다. 사용자에서 마켓에 들어와서 프로덕트 테이블 혹은 지금 여기 검색창을 일단 지워놨습니다. 검색창은 좀 다르게 구성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상품을 선택을 할수 있어요. 고기국수 하나 지금 들어왔죠.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유저가 만든 상품이 아니에요. 이 유저가 만든 그룹이 만든 상품입니다. 그죠? 그게 고기국수 나와 있죠. 자, 요걸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오더해서 수량을 이만큼, 1만큼 주문을 하고, 그럼 가격이 7,700원으로 떴어요. 왜 7,700원이냐니까, 7,000원에다가 세금이 10% 붙었잖아요. 그래서 7,700원이 된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래서 레저베이션 하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주문해서 먹거나, 용도는 프라이빗으로 먹거나, 아니면 법인 카드로 써서 법인으로 먹거나, 둘 중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프라이빗으로 해서 세이브 오더. 뭔가 바뀌면서 쩝쩝 시스템이 아직까지 매끄럽지가 않아요. 자, 다시 오더 들어와서 수량 1만큼 해서 세이브 오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상품은 어디 들어가느냐니까 요 마켓에 들어와서 이 사용자가 언페이드 그러니까 주문을 한 겁니다. 식사를 아직 안 마쳤어요. 식사를 마친 다음에 페이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언페이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기국수에서 언페이드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내가 카드로 대금을 결제를 한다. 현금을 지급을 하면은 이제 페이드 프라이스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지금 화면이 실시간으로 안 바뀌었어요. 원래는 실시간으로 여기에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들어와서 다시 보면 이제 카트에서는 사라졌죠. 사라지고 얘가 마켓에 다시 이제 페이드 파트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페이드 파트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금을 결제를 한 겁니다. 이제 대금을 결제를 했는데 대금을 결제한 순간 굉장히 많은 일이 사실 발생을 해요.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코드가 동작을 하는데 뭘 했느냐니까 먼저 이 친구를 보죠. 이 친구의 뱅크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레버뉴는 아무것도 없지만 익스펜스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이 사용자가 이미 이만큼 익스펜스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그죠? 내가 사 먹었으니까 내가 비용을 지출한 거죠. 이 비용을 지출한 내용이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아웃 익스펜스로 이미 7,700원이 들어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은 다시 밸런스 시트로 전달됩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밸런스 시트로 전달되어서 밸런스 시트의 캐시가 현금이 이만큼 줄어들었죠.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요. 요 내용이 이제 밸런스 끝나는 것이 아니라 other asset. 그러니까 기타 자산이 이만큼 증가한 거예요.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은 그 지출한 비용만큼 새로운 자산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회계학인데 아마 그거는 다음에 얘기를 하죠. 어쨌거나 해서. 그리고 리테인 더닝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됐고 그룹은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이 물건을 판 그룹입니다. 자, 그룹 입장에서는 익스펜스는 아직 없지만은 레버뉴가 생겼죠. 이만큼 그죠? 레버뉴 파트 들어오면 이렇게 언제 2023년 6월 13일 날 이렇게 시가까지 정확히 나와서 이만큼 레버뉴가 생긴 겁니다. 이 정보가 다시 인컴 스테이트먼트 들어와서 보면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레버니가 6,930원 돼 있어요. 그죠? 왜 6,930원이죠? 7,700원이 아니라 6,930원으로 돼 있습니다. 요거 계산이 잘못됐네.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보죠. 왜 다르냐 하니까, 바로 세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세금. 어쨌거나 그건 빼고, 그리고, 레버니가 이만큼 생겼고, 그리고, 인컴 텍스 지불한 게 지금 제대로 안 됐네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요만큼의 인컴이 생겨 레버뉴가 생겼고 요 정보가 다시 밸런스 시트로 전달됩니다. 밸런스 시트에 현금이 이만큼 증가했고 그죠? 그리고 인벤토리가 이만큼 감소를 했어요.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데 지금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팔 때마다 그 상품을 파는데 든 원가가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게끔 구성을 합니다. 마이너스로 표시할 텐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쭉 내려오면은 이제 리테인드 어닝에서 이만큼 생겼죠. 이거는 뭐냐니까 상품 가격 판매한 가격에서 내가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한 수익입니다.
그 수입이 2079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요것도 계산이 좀 잘못됐어요. 요 수식도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방금 같은 경우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시트였잖아요. 밸런스 시트 들어와서 밸런스 시트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계산하는 게 나왔어요. 업데이트 셀러 밸런스 시트, 판매자의 밸런스 시트를 업데이트할 때 방금 계산했던 수식이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요게 제가 좀 수식을 좀 잘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잘못 표시가 되는 내용입니다. 요거 좀 이따 수정할 거예요. 그리고 구매자의 밸런스 시트도 또 이렇게 뭔가 데이터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예, 뭐 밸런스 시트 있고 마찬가지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발생하는 거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들어와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뒤에 S가 붙어야 돼요. S가 붙는 경우 안 붙는 경우 차이점 어떤 건지 아시죠?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업데이트 바이얼 인컴 스테이트먼트, 구매자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업데이트하는 코드이고, 그리고 판매자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텍스가 있어요. 텍스, 텍스 파트인데 요것을 같이 한번 보죠. 자, 지금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뱅크에 들어와서 구매자입니다. 구매자부터 볼까요? 구매자의 페이드 텍스, 구매자가 지불한 세금은 없어요. 지금 현재 전혀 없죠. 내가 국수를 한 그릇 사 먹었다고 해서 세금을 지불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세법상. 그런데 판매자에 들어와서 판매자의 페이드 텍스에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770원이 지불한 걸로 됐습니다. 세금이 770원이 나갔어요. 그 중에서 700원이 부가세이고 70원이 소득세입니다. 인컴 텍스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수 한 그릇 팔 때마다 국수를 한 그릇 팔 때, 매 매출마다,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하면은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부가세와 그리고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어디 납부하냐? 국세청에 납부하죠. 국세청에 납부하고, 그럼 국세청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이걸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국세청이 나중에 돈을 쓰게 되면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실시간입니다. 문자 어디로? 실시간 국세청. 실시간 국세청. 뭐지?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유스에도 있고, 그룹보다 뱅크 마켓 그룹 유저 파트에 들어가는 게 낫겠군요. 지금 따로 나중에 빼놓겠습니다. 이게 다 텍세이션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텍스. 그리고 국세청인데, 텍세이션 여기 유저의 오른쪽 상단에 텍세이션 하나 붙어 있죠. 요겁니다. 요게 지금 국세청 여기다 뒀는데 나중에 위치를 옮길 거예요. 적당한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한번 들어보죠. 국세청 들어가면은 요렇게 국세청 정부예요. 국세청이고 카운티, 시티, 프라빈스, 스테이트, 네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메뉴로 나눠놨어요. 뭐냐니까 국세청 중에서 읍면동 국세청. 물론 국세청은 읍면동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시, 광역시의 국세청 뭐 지부라 그러나 지방 국세청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국세청을 읍면동 단위에 일단 만들 생각입니다. 실시간 국세청인데 읍면동 국세청이, 그리고 다음에 시군구 국세청, 다음에 광역시도 국세청, 다음에 국가 국세청 이렇게 네 단계로 국세청을 운영을 할 거예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게 운영을 할 겁니다. 왜 운영하는 걸 상징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카운티 있고 시티, 그러니까 읍면동이 카운티, 시군구가 시티, 그리고 광역시도가 프라빈스이고 스테이트는 그보다 좀 더 큰 단위, 다음에 큰 단위입니다. 이 스테이트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 인도 같이 국가 규모가 인구수가 큰 나라에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겠죠. 우리나라는 카운티, 시티, 프라빈스, 바로 네이션 이렇게 다섯 단계로 바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오더 아이디가 있고 다음에 페이얼 아이디 누가 지불했느냐, 그리고 페이얼 네임,
지금 국수만찬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네요. 국수만찬. 그리고 레버뉴 국세청이 770만 770원을 번 수입이 발생한 겁니다. 그중에서 700원은 부가세이고 70원은 소득세입니다. 누구 소득세냐니까 국수만찬의 소득세예요. 그죠? 그리고 페이어는 페이 아이디가 지금 1번으로 떴네요. 이게 오더는 1번이 맞는데 페이어는 2번이 뜨는 게 맞아요. 근데 요것도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언제 수입 발생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000가 나와 있어요. 이 000도 3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나와 있는지도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족을 로그인할 때 가족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럼 가족 개인 이 먼저 등록하면은 그러면 개인의 가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뭐였나 숯불 또 만들어지죠. 숯불 예뭐다 같이 합시다. 개인 가족 그다음 기업 기관 단체 숯불 요렇게 로그인할 때 레지스트레이션 할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구성하도록 구성을 했는데 요 얘네들마다 각 각각의 재무제표를 다 가집니다. 얘도 재무제표를 가지고, 개인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리고 5천만 인구가 다 재무제표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2,500만 가족이 다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리고 1,000만 기업, 기관, 단체가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광역시도 읍면동이, 읍면동, 시군구가 재무제표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래서 개인의 경제 활동을 다 기록을 하고 가족의 경제 활동, 기업이나 기관 단체의 경제 활동, 그죠? 지방자치단체든 혹은 읍면동과 시군구와 광역시도 등의 경제 활동을 다 기록을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재무제표들의 사공호 다 연동됩니다. 연동되어서 여기 있는 정보들은 모두 다 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어느 개인이 자신의 재무제표 내용을 바뀌려면은 그 사람의 가족 재무제표를 바꿔야 되고, 그 가족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나 숯불, 읍면동, 시군구의 재무제표를 다 바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의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분식회계가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구성입니다. 자, 해서, 카운티와 시티와 프라빈스, 스테이트 네이션, 각각의, 세입, 세금이 지금 한 사람이 하나의 글을 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읍면동 단위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한림업 우리가 아까 시드에서 시드를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시드 열어보면 출출하다.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네. 자, 한림업이에요. 그리고 애월업 제주도에 있는 한림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림업 제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애월업. 그리고 대정읍, 그리고 여기는 연동이라고 하는 동, 연동. 제주시에 있어요. 제주시 연동. 그래서 얘 일단 세금을 먼저 다 수집하는 거, 각각의 거래로부터 세금을 받고 기록하는 것은 읍면동 단위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읍면동 단위에서 발생한 그 밸런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밸런스라 하여튼 읍면동은 시군구에 취합이 됩니다. 시군구는 다시 광역시도에 취합이 되고 광역시도는 국가에 취합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진행, 실시간, 리얼타임 이해되시죠?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는 간단하게 일단 뭐 세금이 동작하는 과정만 봤어요. 본 김에 하나만 더 볼까요? 국수만찬 리얼타임 다음 에피소드는 리얼타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화면이 고기국수 있고 오리진이라고 있는데 오리진 나중에 뺄 거예요. 요거는 요 자리를 일단 만들어 둔 거니까 뺄 겁니다. 오른쪽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유저에 들어와서 유저 마켓이군요. 여기 유저의 마켓 있어요? 레이팅 파트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또 다른 데좀 뺐음 싶어요. 너무 숨어 있는데. 레이팅 클릭하면 내가 구매한 상품, 고기국수가 있죠. 요 고기국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요거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5점을 주겠습니다. 5점을 주면 오른쪽 화면 잘 보십시오. 그러면 주문 즉시 오른쪽에 이렇게 파랗게 바로 평가가 뜨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어느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낼 때마다 그 평가가 해당 상품의 판매자의 이 그룹 프로파일이죠. 그룹 프로파일 정보에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지역별로, 연령별로, 뭐 등 성별로, 학력별로, 뭐 소득별로 다 나눠서 다시 볼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자, 요렇게 이게 실시간입니다. 요 실시간이 우리 방금 봤던 이 뱅크의 재무제표와 그리고 택세이션, 택스라든가의 모든 이 시스템, 지금까지 구성했던 모든 시스템에 다 적용되도록 일단 먼저 구성을 할 거예요. 구성을 아직까지는 실시간 아닙니다. 일부는 실시간이지만 일부는 아니에요. 나머지도 다 실시간으로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지난 아까 모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부 자동화에서 국세청과 시범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통상산업자원부 이세 가지를 먼저 자동화를 하는 것을 한번 상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국세청이 동작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충분히. 지금 이제 국세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인력이 한 20만 명 정도가, 세무사나 회계사나 혹은 경리나 뭐 납세, 국세청 직원이나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요 20만 명 정도의 업무를 사실상 완전 자동화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20만 명. 근데, 방금, 그게 답니다. 방금 봤던 이 시스템, 요게 다예요. 요거를 조금만 가다듬으면, 지금은 부가세와 소득세만 있습니다만은, 사실 세금은, 부가세도 필요 없고, 그냥 소비세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요. 소비세. 소비세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재산세도 필요 없고, 뭐 자동차세도 필요 없고, 부가세나 뭐 아무런 세금도 필요 없고, 소비세 하나면 다 해결되는데, 지금 잡다한 세금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만든 이런 시스템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든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동작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세금은 소비세 하나로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부가세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니까? 상품을 하나 그룹에 들어서 새로운 상품을 하나 우리 구성하다 보면은 여기에 Days to Expiration from Purchase 구매 일자로부터 이 유효 기간입니다. 유효 기간. 예. 국수는 그날 먹어야 돼요. 김밥도 1일. 다 1로 1일로 돼 있는 것은 1을 쓰는 경우는 그 즉시 소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냉장고를 사거나 자동차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나 자동차. 냉장고나 혹은 자동차나 혹은 주택 아파트를 구매한다. 요 경우 요거는 하루 만에 다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냉장고는 예를 들어서 10년간 쓸수 있다. 자동차는 20년간 쓸 수가 있다. 주택은 50년간 쓸 수가 있다. 10년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 50년 예를 10년이라고 합시다. 10년이면은 이 10년을 곱하기 365 해서 10 곱하기 365. 365일. 이거는 3651이 되죠. 3651이 되고. 요 3651을 냉장고의 가격.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 이걸 100만 원으로 나누는 겁니다. 100만 원.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일정 금액이 나올 텐데, 뭐, 대략 뭐, 한 3,000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3,000원. 3,000원, 1, 하루에 3,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냉장고는 오늘부터, 구매한 날짜로부터 매일 3,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10년간 앞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일단 코드를 구성을 했어요. 이게 이제 회계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조금 뭐, 낯설게 느껴지긴 하겠습니다만, 뭐,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회계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국수는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너무 싸다. 2,000원 합시다. 국수 2,000원은 적정 가격이죠. 2,000원 국수면은 즉시 소비입니다. 즉시 소비. 그러니까, 이 2,000원의 가치가 이전하는 거죠. 어디로 이전하냐니까 내 몸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10원,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이고, 얘는 즉시 소비가 아니라 50년간 소비. 50년간 소비. 그러면 매일 어떻게 되나요? 매일 일정액씩, 어딘가로 이전하는 겁니다. 어딘가로 이전. 어딘가. 기업이면은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으로 그 가치가 의존되고, 그죠? 일반 가정주택이면은 그 가정의 행복이나 생활의 가치로 이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이전하는 메커니즘, 요것도 다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니까 우리가 봤던 손익계산서와 밸런스 시트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요 항목들을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오브 프로덕션, 생산 일자로부터의 익스플레이션, 이거는 유통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유효기간이고, 상품의 유효기간, 얘는 유통기간. 어떤 상품은 판매하는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대상해서 요 두 개 항목을 넣어둔 거예요. 자, 간단하게 국세청 자동화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봤는데, 코드 보는 방법은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이렇게 코드를 하나씩 라우트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라우트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씩 밟아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국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얘네들을 전자동화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 살펴볼 텐데, 거기에 쓰이는 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수풀입니다. 수풀 개념이에요. 이 수풀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